안녕하세요. 지아씨 플레이스의 지아씨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접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준비해봤어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가이드 도안을 제작했어요. A4 용지에 인쇄한 지아씨 가이드 도안을 가위로 오려줍니다. 제일 먼저 종이에 보이는 검은색 점선들을 접어주어야 해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 반쪽을 3등분 해줄 건데요. 길이를 잘 맞춰서 접어주어야겠죠. 반대쪽도 3등분해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종이가 6등분이 됩니다. 종이를 돌려서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종이는 이렇게 가로 6칸, 세로 6칸이 되겠죠. 다시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위로 접어 올려서 제일 안쪽 칸을 2칸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이를 돌려서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작은 정사각형 네모가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모 모양이 세모 모양이 되게끔 위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종이를 완전히 펼쳐주세요. 그러면 검은색 점선들이 모두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종이를 뒤집어서 가운데 네모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네모가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종이를 보시면 파란색 세모가 있고요. 노란색 세모도 보이죠? 이 세모를 활용하면 장미를 쉽게 접을 수 있어요. 노란색 세모가 파란색 세모에 겹쳐지도록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세모와 파란색 세모가 겹쳐졌을 때 아래쪽을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세모와 파란색 세모가 겹쳐졌을 때 아래쪽을 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이 과정을 총 4번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손으로 종이를 이런 식으로 감싸주듯이 말아주세요. 보라색 부분은 딱지 접듯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장미 모양을 손으로 예쁘게 잡아주면 장미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가이드 종이가 아닌 일반 색종이를 사용해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색종이 주름을 접어주어야 하는데요. 가로 6칸, 세로 6칸이 되도록 길이를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가로 세로 6칸씩 잘 접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제일 안쪽에 있는 칸을 또 접어서 두 칸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겠죠. 색종이를 돌려서 방금 한 것처럼 동일하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반 접고 또 반 접어서 제일 안쪽 가장 작은 네모를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줍니다. 색종이를 완전히 펼쳐서 가운데 네모선을 따라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은 이렇게 잡아주고 네모는 안으로 들어가준 채로 색종이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네모가 잘 보이도록 색종이를 정리해줍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서 장미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가이드 도안에 보이는 노랑 세모, 파랑 세모가 겹쳐지면 아래쪽을 눌러서 접어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총 4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듯이 말아주면 장미 모양이 얼추 나와요. 아래쪽은 딱지 접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장미 모양을 손으로 예쁘게 잡아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장미를 접어주면 더 예뻐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